반갑습니다. 성조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보수 진영이 굉장히 좀 시끄럽죠. 특히나 이제 좀 거대한 채널들이, 보수 유튜버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음해하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나이도 진짜 지긋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추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저질스럽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식의 얘기가 지금 대통령실까지도 공유가 되고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더 제가 진짜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미 제가 뭐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보고 있는 지금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했었던 운동권 2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2조 심판론을 내세운 것 자체가 실패했다. 내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다음에 후보보다 자신만 돋보이게 했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운동. 이런 것들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전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를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전화 한통 하지 않고 전화했다라고 또 유튜버들이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하게 이번에 선을 그었죠. 지난 금요일 19일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만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뭐 전화를 걸었다. 이거는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는 뇌피셜도 아니고 그냥 가짜뉴스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 것들 들으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어쨌거나 이렇게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라는 것만 통해서도 그리고 홍준표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낸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런 어떤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전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돼서는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재명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까지 내셨다라고 한다면 정치를 내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 용기까지 내셨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손 내밀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고생했다, 진짜 뭐애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총선 패배 원인 세 가지 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잖아요. 무슨 놈의 뭐 한동훈 위원장의 사촌 논란이 됐거나 2조 심판론의 전략이 왜 실패를 합니까? 오히려 2조 심판론은 우리가 제대로 얘기를 못했고 2조 심판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보다도 자신을 돋보이게 했던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그렇게 선거 기간 동안에 유세를 열심히 했던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리고 후보들 모두가 입 모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도움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도움이 됐고 보수 진영에서 누가 도대체 그 정도까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홍준표가 얼마나 폄하를 했습니까? 연예인 놀이나 하고 있다, 셀카 놀이나 하고 있다. 그따위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헛소리를 짓거려댔는데 그런 홍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4시간이나 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같은 경우는 독대는커녕 원 오브 댐으로 비대면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지도 않고 그냥 뭐 만찬도 아니고 오찬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홍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저한테도 지금 생기는 것이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위로해주고 애를 많이 썼다 그렇게 해줘야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까지도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여러 사람들의 문제입니다만 보수 뭐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또 문제가 이두 사람 간의 사이를 좀 이간질하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김경률이가 있습니다. 김경률. 김경률이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오찬 그 일정을 잡는 것인데, 그거를 무슨 뭐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날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김경률이가 한동훈 빠라고 할지라도, 한동훈 친한동훈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옹호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당연히 옹호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근데 김경률이 진짜 이것도 좀 너무 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는 것인데 금요일에 왜 전화를 할 수가 있냐, 이걸 따져묻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그 김경률이가 덧붙였던 얘기가 뭐냐? 비대위 방도, 그 비대위 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카카오톡 같은 거에 단체 톡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비대위 단체 톡방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는데 정작 총선 당시 가장했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왜안 만나느냐? 그에 대한 대처로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고 한 거를 봤다. 분명히 김경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에 따르면은 구자룡 변호사에 따르면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김경률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단체 톡방에서 그런 분석을 하는 걸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누군가가 김경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만나지 않을 수가 있냐? 어떻게 뭐 홍준표를 먼저 만날 수가 있냐? 이재명까지도 만나겠다는데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을 갖다가 단독으로 그렇게 안 만날 수가 있냐? 라는 식의 분석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톡방에 있는 같은 비대위원이었던 구자룡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 톡방에서 왈가왈부가 있었다? 그게 뭔가 좀 무늬가 많아가지고 내가 팩트체크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팩트체크가 뭐냐면 당시 언론 보도가 되면서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비대위원들이 그 단체 톡방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비대위원이랑 같이 한동훈 위원장이랑 해가지고 오찬을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뭐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한 3명 정도만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것이지, 김경률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이재명 당대표도 만나는데 총선 당시 가장했었던 한동훈 위원장을 왜안 만나냐? 왜 단독, 왜 그렇게 독대를 안 하는 것이냐? 왜 전화도 안 하는 것이냐? 라는 식의 분석 글은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게 구자룡 지금 위원의 얘기입니다. 전 비대위원의 얘기예요. 김경률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 출신으로서, 지금도 뭐 좌파인데, 그 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입만 열면 그 거짓말을 쓰고 입만 열면 그 선동을 했던 거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비대위원이었고 똑같이 단톡방에 있던 구자룡 변호사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분석 같은 거 없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냐? 우리 뭐 오찬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는 내용 있으세요? 한 3명 정도가 그런 걸 물어봤고 다른 비대위원들도 그런 연락을 받은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다였지. 김경률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도 만나는데 총선 당시 가장했었다 한동훈 위원장을 왜안 만나느냐? 이런 분석은 존재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 생각을 갖다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대위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고 그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좌파 버릇을 지금 못 버린 거예요.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못 버린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 김경률 같은 사람이 대표 주자인데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흔들어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좌파입니까? 우리가 개딸입니까?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한동훈에 대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도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건전하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토론해 나가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김경률이 하는 짓거리처럼 홍준표가 하는 짓거리처럼 그런 짓거리는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자기의 일신을 위해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보수 유튜버도 똑같은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지금 비판하고 있는 애들 보면은 제발 그런 사람들 얘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김경률, 홍준표, 그 보수 유튜버들도 제발 좀 나이 지긋하게 드셨는데 좀 그냥 좀 그렇게 추한 짓거리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